제가 보건소에 지금 재활 치료도 하면서 거기 예.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어요. 온 분도 있는데 제가 4년 됐거든요. 뇌경색 오신 지가 네, 젊었을 때는 조기 축구회를 거의 한 30년 이상 했어요. 조기 축구를 예, 예. 아. 운동 애들도 이제 시대표 이래 운동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맨발 걷기를 요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가남 3기 동생의 권유로 이걸 했어요.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? 작년 여름부터요. 작년 여름부터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겨울, 근 1년 가까이 됐네요. 예. 겨울에는 제대로 못해도 이제 풍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할머니들이 날 보고 넘어지겠다고 이제 집회 짓고도 그 질퍽거리는 데를 다닌다고 그런데 진짜 효과를 본 게 두 달 해고서 제가 집회인을 띠떼는 게 기적이에요. 처음에는 맨발 두 달 하시고 예. 그래서 뭐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어요? 거의 한 시간 정도는 해요. 한 시간 정도 예예 예.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제일 적인 게 탕금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집회의 짓고 가다가도 이제 빨리는 못 가도 집회의를 뛰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. 빨리는 못 가. 그러니까 제가 봐도 놀래요. 그 느낌적이 마비가 어느 쪽에 있었어요? 이 오른쪽이에요. 오른쪽에 지금 신발 한번 놔보세요. 예. 팔을 완전히 내려보세요. 그러니까 완전하진 아직 않은데 예. 지금 저 오른 발은 어때요? 발은 뭐 그래도 많이 힘이 생긴 거 많이 힘이 예. 생기고 그리고 또 덧붙일 건 제가 글씨를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캘리를 전혀 전 왼손으로 해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맨발 걷기를 해고부터 이게 한 80% 들어왔어요. 아이고.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100명이 들어와요. 지금도 올리고 있거든요 매일. 12시까지 쓰고 있어요. 근데 그 켈리를 오른손으로 못 쓰고 그냥 이거를 쓰는데 왼손으로 이제 이쪽에 땀이 그래 나요. 땀이 난다. 예. 그 전에 차가웠는데 땀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달 만에 지팡이를 놓을 정도로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좋아지시고 계시는데 네, 예.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가 좀 부족해요. 아, 예. 옛날 우리 조숙수님 같은 분은 오전에 두세 시간, 오후에 두세 시간을 계속 오셔가지고 자갈도 밟고 땅도 밟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은 지금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. 완전히 정상.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. 그럼 저도 그래 해야 돼요. 거기는 반신마비 돼가지고 의사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다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은 맨발로 걸으신 지 11개월 만에 완전히 다 좋아진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? 김춘웅이요. 김춘웅. 김춘웅님 예. 연세는 62이에요. 62살이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젊으시고 예. 더 그 건강하시기 때문에 걷는 시간을 더 늘리시는 게 예, 예. 늘리시는 게 예. 좋겠다.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건강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, 예. 수 있겠습니다.